안녕하세요. 발레테라피 주연쌤입니다. 오늘은 발레의 기본 팔 동작인 폴드브라를 배워볼게요. 구독을 누르시면 매주 새로운 발레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폴드브라를 배우러 가볼까요? 배꼽 앞에서 동그라미를 만들어주세요. 이때 손과 허벅지 사이에 사과 하나 들어갈 공간을 띄워주고 겨드랑이 사이에는 계란 하나 접고 있는 느낌으로 살짝 띄워주세요. 이렇게 배꼽 앞에서 동그라미 팔을 만드는 걸 앙바라고 합니다. 앙바인 상태에서 그대로 손을 명치 앞까지 올려주면 아나방. 이때 팔꿈치가 바닥으로 처지지 않고 양 옆을 보도록 들어주세요. 아나방 상태에서 그대로 이마라인까지 올려주면 앙우. 이때도 계속해서 팔꿈치가 양 옆을 보도록 긴 동그라미를 유지해주세요. 동그라미를 유지한 상태로 팔을 길게 뻗으며 양 옆으로 열어주면 알라세콩. 팔꿈치가 바닥으로 처지지 않도록 팔꿈치를 들어주세요. 다음은 길게 늘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알롱제인데요. 손등을 하늘로 향하면서 양팔을 길게 늘렸다가 부드럽게 앙바로 돌아올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앙바, 아나방, 앙우, 알라세콘. 어깨에 긴장을 풀면 팔을 더 길게 뻗으면서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엔 음악 맞춰서 다섯 번 반복해 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폴드브라를 응용한 가녀린 팔라인을 만드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